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두 번째 시간, 제목이 전기 공부하면서 혼동되는 용어. 자, 우리가 앞에서는 전기 기사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 우리가 학습 전략을 세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은근히 전기 공부하면서 알듯한데 헷갈리고 혼동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전기 용어라고 그래서 우리가 통선을 알고 있는 그런 용어를 갖다 설명하면 수업이 좀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오히려 또 내실도 없고 얻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알듯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혼동될 수 있는 그런 용어,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모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형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1번, 전위와 전위차의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제가 질문했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전위하고 전위차. 자, 전위는 뭐 일단은? 전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어떤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에 높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여기가 이제 건물이니까 높이 재려면 밑바닥서부터, 땅에서부터 재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 건물 높이가, 그래서 첫 번째 높이가 얘가 10m짜리 건물이라고 해볼게요. 이 건물 높이는 10m야.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건물의 높이야. 근데 이 건물 높이 10m짜리 건물 높이에 옆에 조그만 건물이 들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 건물은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5m라고 해볼게.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건물 높이의 절반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게 각각의 A라는 건물의 건물 높이고 얘가 B라는 건물의 건물 높이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 두 건물의 높이의 차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건물 높이 차는 몇이에요? 높이 차는 5m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두 건물의 높이 차를 갖다가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그죠? 아. 자, 그러면 이거하고 거의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건전지 있어. 그럼 이거 건전지 여러분들 보셨죠?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잖아요. 텔레비전 리모컨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건전지 있죠. 이렇게. 그죠? 건전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건전지가 지금 봤더니 건전지가 두 개.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이런 건전지 몇 볼트짜리죠? 요 하나당 1.5볼트, 얘도 1.5볼트죠. 그럼 두 개를 갖다 이렇게 쌓았단 말이야. 직렬 연결이죠. 그러면 이 건전지의 전압은 몇 볼트예요? 요 건전지의 전압은 얘는 1.5, 1.5니까 얘는 3볼트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건전지의 전압을 갖다가 여기가 기준 0이란 말이야. 건물 높이 여기서부터 재듯이. 그 건전지도 전압도 여기서부터 재야 돼. 그럼 여기 마이너스 거기 얘가 0볼트예요. 0볼트에 비해서 얘가 1.5볼트, 1.5볼트니까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전압이 3볼트가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것도 우리가 전압. 전압. 이 전압이 전위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접하거나 내용 접할 때 전압이란 말 나오고 또 전자기학 같은 전위란 말 나올 거야. 아셨죠? 그러면 전압이란 건 기준이 0에 비해서 그 전기 에너지 세기가 얼마큼 크냐. 아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쓰는 전압은 몇 볼트죠? 220볼트, 교류 220볼트 쓰고 있죠. 그러면 220볼트가 무슨 뜻이에요? 땅바닥을 기준했을 때그 전선의 전압을 만졌을 때 220볼트가 높다는 얘기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전압의 기준은 땅이야. 대지. 땅 우리가 밟고 있는 0볼트야. 지구의 대지가 0볼트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죠. 그죠? 0볼트니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수 있는 거잖아.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교류 220볼트죠. 그럼 220볼트에 감전되면 우리가 보통 죽을 수도 있죠. 왜 그래요? 220%라는 전압은 높기 때문에 사람이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 정도 전기 에너지에. 그죠? 전압이 약하면 우리가 건전지에 사람이 죽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교류 220볼트는 위험하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전기 에너지는 점점 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은 조심해야지, 우리는 취급할 때. 자, 이건 전압이에요. 근데 전위차는 뭐냐, 이거지. 지금 질문한 것처럼. 전위차는 뭐냐면 위의 개념은 똑같은 거야. 건물에 높이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 건전지가 얘는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얘도 역시 1.5볼트짜리 건전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요? 얘는 여기가 땅. 얘가 기준이 마이너스가 0볼트 기준했을 때 얘가 몇이란 얘기야? 얘가 1.5볼트란 얘기죠. 그러면 이 건전지의 전압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이 차이는 당연히 첫 번째 건전제 전압 V1이고 두 번째 건전제 전압 V2가 3V 1.5V였으니까 V12는 V12란 건 첫 번째 건전제 전압과 두 번째 건전제 전압의 차란량이거든. 그럼 이거 풀었으면 V1-V2 해주면 되겠죠. V1에서 V2 빼주면 될 거 아니야. 분명히 첫 번째 건전제는 3V였고 두 번째는 하나만 있으니까 1.5V잖아요. 각각의 전압은 3V짜리 1.5V짜리예요. 근데 두 건전지의 전압차를 비교해 봤더니 몇이야? 얘는 3V에서 1.5니까 결국에는 1.5V의 전압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당연히 하나에서 두 개 있으니까 요 차이만큼 생길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거는 두 건전지 전압의 차를 비교한 게 얘가 전압차 또는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전위차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아, 정리해보면 전위하고 전위차는 차이가 있죠. 전위는 대상이 하나예요. 어떤 전원에. 그랬을 때 그 대상 전원에 전기에너지가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죠? 그게 전압이고 전위. 그 다음에 전위차는요. 두 전압을 비교해 본 거죠. 비슷해 그 전압의 차이, 전기의 차이가 얼만큼 생기느냐. 아시겠죠? 그래서 전위하고 전위차. 그러니까 이런 용어도요. 뭐 물론 이제 전공자들은 이런 개념을 알죠. 근데 처음에 전기를 접하신 분들은 전위하고 전위차 설명해봐라. 왜요?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다음 회로의 전위차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고 만단 말이야. 그냥 문제에서 전위차를 쓰니까 전위차하고 그냥 끝난단 말이야. 근데 전위차가 전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걸 명쾌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 접할 때도 좀 더 문제 조건을 좀 더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정확히 파악한 입장에서 문을 다루니까 문제가 잘 풀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차이가요 별거 아니야 사실은. 알고 모르는 차이가 아니지만은 문제 적용했을 때 문제가 풀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로 번져버린단 말이에요. 크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적용할 때 문제가 이상이 안 풀리는 게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세상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본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문제 적용해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설명한 대로 아유 별거 아니네. 뭐 저걸 갖다 수업 시간에 설명하느냐? 전위를 아는 거하고 전위차하고 그 차이를 아는 거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전기 공부할 때는 그게 이제 차이가 생길 거야 분명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전위와 전위차. 이번 기회에 전위하고 전위차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혼동하기 시작한 전기 용어는요. 명확하게 알아놔야 돼. 그냥 교과서적으로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용어 설명할 때 책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데 수업하는 거 보면 이렇게 전기 용어에서 통상적으로 책에서 그냥 그대로 뺏겨갖고 그냥 그대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책의 용어 그대로. 그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럴 거면 책을 여러분들 읽으면 될 거 아니야. 아시겠죠? 물리적 의미가 뭐냐, 의미가 뭐냐를 알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 공부할 때는요, 책의 내용, 교과서적인 내용은 무시해야 돼. 왜냐면 그거는요, 틀에 박힌 그 정리란 말이야. 책은 지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책의 내용에 너무 우리가 민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영향받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를 배워야 돼, 정리는. 뭘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용어 설명할 때 제가 질문 형식 해버리잖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말한 뜻이야. 제가 설명을 듣기 전에. 그러면 나는 이거 알고 있었어요 하는 사람은 이거 이해된 거고. 실제로 내가 전위하고 전위차는 생각도 안 했었구나. 아마 요거 나왔을 때, 나 그거 생각 안 했었는데 하는 사람 많을 거야, 아마. 열이면은 한 일곱, 여덟 명은 분명히 그럴 거야. 그죠? 원래 생각 안 했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중요하다니까, 이게. 아시겠죠? 중요해. 중요하니까 하는 거지.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치 않은 건 설명을 안 해, 절대로. 그래서 전위와 전위차. 은근히 몰랐었던 거죠. 그죠? 네. 자, 두 번째는 되게 짧죠? 그냥 전류. 전류가 뭐냐, 이거지. 그러면 사실 저런 거 물어보면요. 되게 힘들어. 왜냐면 수업하는 사람들도요. 전류가 뭐냐면요. 참 설명해주기 참 막연해. 아, 전류? 전기 흐름이지. 전류지, 전류는. 이렇게 해보고 받는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류가 뭐냐?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이런 내용이죠. 물탱크야, 물탱크. 물의 흐름.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제 여기 물을 받아다가 여기서 밸브에서 물을 갖다가, 이거 밸브 열어서 물을 갖다가 흘려줘요, 이렇게.
그죠? 근데 물이 이렇게 평지에서 그냥 흐르나요? 잘 못 흐르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펌프야, 펌프. 물 품을 펌프. 그게 아까 했던 무슨 용이냐면 건전지야. 전압.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차가 있어야지 힘이 생기는 거야. 그것처럼 요 펌프도요. 이 물이 낙차가 없으니까 물이 못 흘러. 그러니까 얘가 뿜어 올리는 거야, 막. 그러면 요 파이프 통해서 물이 뿜어 올라가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앞에 했던 전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전압이 있어야지 물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펌프로 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야. 그럼 여기 위에 물통 있잖아요. 그럼 물통에서 이렇게 낙하시키면 물이 저절로 떨어지겠죠. 왜? 모든 물체는 중력의 힘을 받는다. 그렇죠? 뉴턴 한 분이 사과 나무 밑에서 낮잠 자고 있는데 사과 똑 떨어지거든. 왜 떨어질까? 그러니까 참 그게 과학자들의 그 사고는요. 참 우리하고 틀려. 우리는 사과 떨어지냐? 웬 횡재냐? 그러죠. 근데 사과가 왜 떨어질까? 거기서 출발한 거거든. 그죠? 우리가 당연히 알면서도 접하면서도 궁금하지 않았던 거지. 근데 그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중력을 그것도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사고 아니면 틀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야 돼. 물이 왜 쭉 떨어질까? 모든 물체는 중력의 힘을 받으니까 물의 흐름은 빨라지더라 이거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높이 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이 많이 흐르겠죠. 빨리 흐를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얕은 것보다는 높은 곳에 물통이 높은 곳에 있으면 물이 많이 흐를 거냐, 빨리 흐를 거냐. 그죠? 이게 물의 흐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있으려면 반드시 물의 높이 차가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어떤 이제 부하가 돌리는 거죠, 물레방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뭐냐면 전기회로예요. 그죠? 네. 그럼 얘가 건전지야. 아까 했던 전압. 그러니까 전압이 있다 보니까 전기회로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전선을 연결하면 뭔가 전기에 이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물도 이런 낙차가 있어야지만 물이 떨어지듯이 전기란 것도요. 이 전선 회로에 어떤 전압을 걸어야지만이 뭔가 흐름이 있는 거야. 아셨죠? 그 흐름이 뭐요? 그 흐름이 물 흐름처럼 회로 내에 뭔가 전기가 흐르더라 이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요? 이게 바로 전류예요. 전기의 흐름. 전류는 전기 흐름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스위치 딱 닫고 전기 연결하면 이거 흘러서 꼬마 전구가 불 켜지는 거예요. 전등에 불 켜지겠죠. 물레방아가 도는 것처럼. 그죠? 그러면 전류, 전기 흐름이 왜 생기느냐? 이거야. 회로 내에서 전기 흐름이 생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 그 에너지 중에서 편리한 에너지가 뭐냐면 전기 에너지야. 우리가 에너지가 많잖아요. 중력도 있고 말의 마력도 있고 근데 열 에너지도 있고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겨울철 같은 때 집에서 난방하는데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 없으면 그 보일러가 안 돌아가요. 그죠? 모터가 작동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를 쓰지만 결국엔 거기는 전기회로가 들어가. 그죠? 그러면 전기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거실에다가 난로 하나 놓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나물 태우다든가. 그죠? 네. 군고구마 먹긴 좋지. 근데 재가 날리고 또 화재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특히 화재.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 형태는요, 조금 쓰기가 불편한 거지. 근데 전기 에너지는 안 보여. 일단 전부 다 전선이 벽속에 숨어 있고, 그 다음에 냄새도 안 나. 소리도 안 들리고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는요, 형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쓰기가 되게 좋은 거야. 깨끗하고 편리하다 이거지. 근데 대신 위험하죠. 전기 에너지는. 자, 어쨌든, 왜 전기의 흐름이 생기느냐, 에너지 걸면. 이거야, 원리가. 모든 물질에는요, 요 안에 알갱이가 있어. 그 가장 간단한 알갱이가 뭐냐면 양자야, 양자. 양자. 양자의 정의가 뭐냐면, 플러스의 성질을 갖는 전기. 본질이. 양자의 정의는 뭐냐? 플러스의 성질을 갖는 전기다. 아시겠죠? 그러면 양자 주변을 뭐가 빙빙 돌아다니냐면요. 우리가 지구의 인공위성 돌듯이 아니면 달이 지구 주변을 돌듯이 그죠? 여기에 뭐가 아니면 다른 알갱이가 빙빙 돌아다녀. 그게 뭐냐면 전자야, 전자. 마이너스 전기. 그러면 이 전자는 왜 양자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빙빙 돌아다닐까요? 전기가 플러스가 있고 얘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전기의 성질이 틀리죠. 그죠? 그러면 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끼리는요,
서로 당기는 흡력이 생겨요. 당긴다 이거지.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요,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죠? 남자하고 여자도 이상하게 끌리죠? 뭔가가. 그죠? 남자하고 남자끼리는요, 술 먹을 때만 친해. 술 끝나고 나면 그냥 안 친해. 그죠? 근데 남자하고 여자는요, 뭔가 하여튼 친해. 계속 붙어 다니고 싶어. 그죠? 예, 네, 그거야.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끼리는 흡력이 생기더라 이거지. 그러면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도 얘가 이런 궤도 운동을 하면서 끌려가지 않는 이유가 그래요? 모든 물체는 이렇게 원 운동하면요, 뭐가 생겨요? 바깥으로 가는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지. 그게 뭐죠? 그게 원심력이잖아. 그죠? 여러분들, 그 물통에 물 담아놓고 뚜껑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 줄로 막 해보세요. 어느 정도, 이런 정도 회전력이 생기면 물이 안 쏟아지거든. 아시겠죠? 그게 원심력이란 말이야. 그럼 바깥으로 나가는 원심력도 생긴단 말이야. 그럼 요, 땡기는 흡입력하고 나가는 원심력하고 똑같으면 다가지도 못하고 땡기지도 않는 거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전기의 본질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양자하고 전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도움되게. 요 전자가, 요 집어넣을 수 있는 전기 양이 몇이냐면요. 이거 갖다 우리가 보통 전기량 또는 전하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자는요, 엄청나게 작잖아. 눈에 안 볼 정도로 작죠? 그럼 얘는 안에 들어가는 그 양이, 전기 양이 몇이냐면 1.60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야. 그죠?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극성해서 마이너스 붙이는 것도 괜찮죠. 그러면 보세요. 1.60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19승 몇이야? 1.60이에다가 0.00000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 그죠? 그럼 이거 0 아니에요, 이거? 그죠? 참,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지. 거의 숫자가 0인 값을 갖다 측정한 거지. 그죠? 우리가 봐봐야 0이거든요. 근데 그거 갖다가 또 측정했어요. 그죠? 어쨌든, 이거를 왜 알려주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감옥당 문제 적용하면서 이거가 문제 나오거든. 그럼 문제 내는 사람이 알려줄 거 아니야? 안 알려줘. 문제 내는 사람은요, 이건 전기 기본 상식이라고 해서 안 알려줘.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은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쨌든 제가 지금 전류 설명한 거니까 지금 현재 양자하고 전자가 있죠? 그죠? 근데 이거 흡력이 있으니까 안 도망가는 거죠? 이런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어느 한 양자에 구속됐다 해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구속전자라고 그래. 전자는 전자인데 어느 한 물체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다른 데 가지 못한다. 구속전자야. 그러면 이런 구속전 상태에서는요, 의미가 없어, 전기는.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전선을 갖다가 연결한 다음에 우리가 저기 했던 그 건전지 같은 전기 에너지를 걸어. 그다음 엄청나게 큰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기 에너지를 거는 거야. 그게 이게 전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좀 표현이 모호하긴 한데, 남자고 여자라고 해볼게. 둘이 연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사이가. 그죠? 그래갖고 항상 여자는 요 남자 주변을, 남자가 멋있거든. 그러니까 요 못 벗어나고 여기 뒤미 돌아다녀. 어쨌든 달라붙으려고 그래. 같이 항상 있고 싶어. 오늘 만나고도 또 헤어지고 나서 또 보고 싶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갖고 이 남자가 자기 세계에서 그냥 유일한 한 명의 남자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 참 잘해주다가 이제 좀 친해지고 되게 가까워지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남자가 자기도 안 챙겨주는 것 같고 좀 서운한 것도 있고 말도 좀 부드럽게 안 해주고 뭐 그냥 친하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도 좋은 걸 어떻게 해. 근데 어느 날 여기에 더 멋진 남자가 나타났어. 엄청나게 쎄. 남자의 매력도 좋고 능력도 좋고요. 말도 참 진짜 마음에 들게 해. 그냥 뭔가 끌려. 그 여자는 별로... 그래도 요 임자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배신해.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자꾸 괜찮거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남자가 갑자기 뭐 군대를 간다거나 아니면 자기 하는 일이 바쁘다고 좀 뭐 이번 주에 만나고 싶은데 뭐 일한다는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서운하지. 그죠? 네. 근데 얘가 자꾸 강한 힘으로 뭔가 땡기는 맛이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다니고 오는 거는 구속돼 있다가 이탈돼 버리는 거지. 그죠? 그렇다고 요 전자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면 얘가 뭐예요? 전자가 마음대로 이제 돌아다닌다 이거지.
이게 전자가 이동하는 거 아니야. 이 전자의 이동이 뭐냐면 이게 바로 전류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기의 흐름이 있으려면 강한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건전지가 없으면요, 전류가 못 흐르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럼 이 남자가 잘못한 거지. 그죠?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 전자가 마음대로 이동하는 전류인데, 이 전자는 요런 구속전자죠. 그죠? 근데 이건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전자를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 아마 내용 보다가 문제 풀다 나올 거예요. 이게 자유전자야, 자유전자.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류의 흐름이란 건 뭐요? 자유전자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전자가 하나가만 이동하고는 전류 크기는 약하겠죠. 거의 0인 게 이동해버리니까.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전자가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조금 하나하나 작지만은 그게 많이 모이면 그게 막대한 전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전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회로나 다른 아마 전류라는 용어는 모든 전 과목에서 뭐 계속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전류가 뭐냐? 알고 나서 내용을 이해하는 거하고 또 문제 푸는 거하고 그냥 전류는 전류야 하고 또 문제 적용하는 거하고는 전혀 틀리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전하. 전하는 뭐예요? 전하는 그냥 전한가요? 전하가 뭐냐면 아마 저 전하라는 용어는 회로나 전자계약 때 특히 전자계약 때는 뭐 그냥 늘 일상적인 용어로 나올 거야, 막 다음과 같은 전화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계속. 전화는 알고 가자, 이거지. 자, 그럼 전화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야. 비유하자면 어떤 물컵에 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어떤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물은 뭐예요? 물의 양이죠. 그럼 이 물의 양은 뭘로 결정된 거예요, 크기는? 이 물컵의 크기로 결정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끼리 모여서 맥주를 많이 마시고 싶다 그러면 컵을 큰 걸 준비해야겠지. 그죠? 그만큼 맥주 들어간 양이 틀려질 테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뭐요? 물컵에 있는 물의 양이거든. 그러면 전기는요? 전기는 물컵 갖고 준비하면 안 되죠. 어떤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도체. 그죠? 도체. 뭐 전선도 좋고 어떤 금속체. 이걸 준비해놔야 돼. 그럼 이만한 크기의 금속체가 있다. 그랬을 때 여기다 우리가 전기를 집어넣는 거지. 아까 했던 자유전자기 막 이런 것도 막 집어넣는 거죠. 양잖아. 그랬을 때 여기에 이 금속체에 들어갈 수 있는 전기의 양.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금속체에 전기가 들어갈 거 아니야? 예? 이 자체 어떤 물체에 들어갈 수 있는 전기의 양을 뭐라고 그러냐? 그거 갖다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전하를 갖다가 누가 발견했느냐? 전하를 쿨롱. 쿨롱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아셨죠? 근데 쿨롱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것까지 우리가 궁금할 필요 없잖아. 그죠? 다니는요. 다니는 요 쿨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존중해서 그 사람의 발견자님을 존중해서 C라고 해서 쿨롱이라고 부른 거죠. 우리가 기호는 Q라고 표시하고, 예? C라고 하면 헷갈리잖아. C라고 하면 이거 나중에 콘덴서하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어버리니까 쿨롱, Q. 그 다음에 다니는 쿨롱. 아시겠죠? 그래서 요 Q쿨롱 이걸 갖다가 우리 전하라는데 전하라는 건 뭐냐? 어떤 전기 통하는 물체에 집어넣을 수 있는 전기의 총량. 그러니까 전하라는 거 하는 것은 물의 양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또? 네 번째, 유기기전력과 역기전력. 사실 이런 거 질문하면요,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학생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용어인데 비교하라고 그러면 되게 헷갈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뭐겠어요? 기전력은 뭐야, 기전력? 유기기전력, 역기전력인데 뒤에 기전력, 기전력 나오잖아요. 기전력이 뭐예요? 전기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 힘.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는 발전기가 만들죠? 근데 발전기 요만해. 그럼 여기서 이 발전기 요만한 양의 크기에 나오는 전기양은 정해져 있겠죠? 그럼 요만한 발전기의 기전력, 전기를 낼 수 있는 능력, 아시겠죠? 힘. 이만한 발전기는 조그만 소형용 발전기보다는 더 많이 내겠지? 그럼 한전에 쓰는 발전기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갖다가 발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전력은 전기 발생인데, 그럼 유기기전력하고 역기전력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예를 들어 보자고요. 이게 발전기야. 물론 발전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기진 않았지. 그죠? 근데 기초용으로 하는 거니까, 전기용으로 하는 거니까. 자, 안에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 우리 자석 많이 봤잖아요. N극, S극.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자석 갖고 많이 놀았잖아요. 과학시험 때. 그 다음에 여기는 권선이 있어, 코일. 왜 코일을 했냐면 이 자석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갖다 모으려고. 그러니까 모으는 게 그냥 전선만 이렇게 하면 안 모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코일을 갖다 잔뜩 감아 놓은 거지. 많이 모으려고. 아셨죠? 코일을 이게 감아 놓은 이유는 많이 모으려고. 그러면 이제 자석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자석하면 색깔 같은 거 막 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안 보이지만 뭔가 에너지가 작용한다는 얘기지. 자석이 주변에 있는 금속체를 땡긴다? 뭔가 있기 때문에 땡기는 거죠? 그죠? 그게 자기력선이거든요. 자, 뭐, 그것까지 여기서 설명할 필요 없고, 어쨌든 요 자석에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더라,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발전하려면, 전기 만들려면 얘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조금 생겼다가 말아. 그럼 얘를 계속 바꿔줘야 돼, 뭔가가. 얘 자석을 갖다 뭔가 바꿔줘야 돼. 그러면 얘 자석을 갖다가 이제 계속 빙빙 돌리겠지. 이걸 뭘로 돌려요? 우리가 제가 전력과학 때 설명했지만은 물의 힘으로 돌리면 수력 발전. 그 다음에 석탄을 태워서 증기, 뜨거운 증기로 돌리면 화력 발전.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우라늄을 갖다 폭발시키면서 나오는 열을 갖다가 증기 끓이면 원자력 발전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자석 갖다 빙빙 돌린단 말이야. 어떤 힘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자석이 지나가면서 요 코일에다가 막 전기 에너지가 묻어나게 될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빙빙 돌아다니면서 코일 갖다 딱 끊을 거 아니야. 그럼 제가 요 손에 요 분필 묻는 것처럼 전기 에너지가 묻어서 나간다. 이거 계속 지나가면서. 아시겠죠? 예. 요 코일 갖다 놓고 자석을 돌리는 이유는요. 이런 전기 에너지를 갖다 묻히려고 그런 거야. 계속 묻어나게 하려고. 이게 뭐냐면 요 코일에다가 자석을 빙빙 돌리면 여기서 어떤 기전력이 나오는 거죠. 그게 유기기전력. 유기가 발생한다는 뜻이거든. 새롭게 발생한다. 없던 거에서 나온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나온 건 뭐예요? 이거 나오는 건 여기 개념은 얘는 유기기전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기 때 발전기 뭐 발전기 할 때 아마 유기기전력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야. 아마.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 만들어냈죠. 그럼 전기 만들었으면 전기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선을 끌고 와서 근데 대표적인 부하가 있는데 뭐냐면 전동기야. 그러면 전동기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요 발전기에서 전기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아까 했던 자유전자, 즉 전류가 흘러서 요 코일에 흐르겠죠.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잖아. 이 자석 때문에 전기가 생겼으면 이 전류가 흘러서 이 코일에 흐르면 뭐가 생기겠어요? 여기서 또 다른 자석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자석 실험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거요. 우리가 자석이 N극, N극이 N극, S극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자석이 N극이고 얘가 S극이면 달라붙죠. 그죠? 근데 얘가 N극이야. 이거 뒤집으면 얘가 이쪽이 N극이 되는 거거든. N과 N극끼리 어떻게 돼요? 막 밀어내지. 절대 안 달라붙죠. 그럼 얘가 자석이 나올 텐데 여기서 N극 만들면 어떻게 돼? 얘가 빨간 게 이미 N극이었죠. 근데 여기서 나온 자석도 N극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밀어내려고 했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얘가 돌아다니는 거 막 계속.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동기야.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축을 연결해서 여름철에 선풍기 날개 이렇게 달잖아요. 바람이 나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쟤는 발전기고 그 발전기의 전력을 받아다가 얘가 이제 반발력 때문에 흡입력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얘가 이제 자석이 막 도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한번. 얘는 발전기고 얘는 전동기인데 똑같잖아, 원리가. 여기서 자석을 돌려서 자석이 나와서 얘가 전류가 생기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전류 걸려서 얘가 돌단 말이야. 근데 얘 보면 발전기가 똑같이 생겼거든. 그럼 얘가 돌면서 또 뭐가 생기겠어요? 돌면서 또 여기서 전압을 갖다 내겠지, 당연히. 아, 저건 내고 얘는 안 나나요? 그죠? 그럼 얘도 돌기도 할 뿐더러, 전동기는. 여기서 또 어떤 발전기처럼 또 어떤 기전력을 또 내더라 이거지. 근데 얘 기전력은 이 발전기에서 오는 유기전력에 반대로 내거든. 역. 거꾸로 난다 이거지. 아시겠죠? 네, 이게 역기전력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유기기전력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전기 발생 장치에서 만드는 에너지고, 역기 전력은 우리가 의도하진 않아.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에너지가 또 생기더라 이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좋은 거 나쁜 거야? 좋은 게 아니죠. 발전기란 건 전기를 내서 보내주는 데지, 여기서 역기를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전한테 방해를 받거든. 예? 해보세요. 10V가 오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5V가 가면 어떻게 돼요? 10V가 효과가 떨어질 거 아니야. 10V가 5V니까 5V밖에 안 되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기전력은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 우린 유기전력이 좋은 거지. 역기전력은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걸 어쩔 수 없이 없앨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감안할 수밖에 없는 전기란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발전이면 이쪽으로 나오는 에너지는 유기전력. 전동기면 이 전동이 돌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전력은 역기전력.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유기전력은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전기에너지고, 역기전력은 우리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역기전력이다. 물론 역기전력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죠. 뭐냐면 전철을 갖다가 움직이는 건 유기전력이란 말이야. 전기 받아서. 근데 전철력이 있으면 서야 될 거 아니야. 서야. 그럼 역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얘가 막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용역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걸 갖다 좋게도 또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전기 에너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전기 얘기는요 참 끝도 없어. 설명하다 보면. 근데 전기는 참 재밌어. 그렇게 될 거라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다 있는 게 전기거든. 사실. 아마 요즘 이런 문명시대에서는요. 요즘 시대에서는 전기 빼면요. 거의 존재하는 게 거의 없을 정도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전기기사 공부하시잖아요. 이 전기기사는 앞으로도 상당히 유망한 분야야. 그러면 전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발전할 수밖에 없지 축소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대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전기공학보다는 전자공학, 통신 쪽, 이런 쪽, 제어공학 쪽이 더 인기를 받았거든요. 커트는 실제로 높았어요, 우리보다. 학생들이 다 선호했으니까. 컴퓨터. 벌써 좋아 보이잖아. 그죠? 뭔가 첨단 같고. 제 때는. 근데 저는 원래 전기가 좋았거든요. 정통이 좋았었어. 근데 지금은 역전돼 버렸어. 왜? 전자, 컴퓨터, 통신 지금 전부 다 사양길이야. 워낙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기존의 세대들은요 그냥 무너지는 거야. 워낙 젊은 세대가 막 더 신발전이 막 신기술이 막 치고 오니까. 근데 전기는요 꾸준해. 그러니까 전기란 과목은, 전기란 분야는 유행을 안 타고 우리한테 생활하면서 아마 영원히 우리한테는 필수적인 거고 되는 거고, 컴퓨터 이런 것들은 발전 속도 빠르죠. 물론 중요하죠. 그죠? 예. 근데 필수적인 건 아니야. 전기가 필수지 컴퓨터 필수는 아니야. 컴퓨터 없으면 그냥 다른 걸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기 없으면 안 돼. 전기 없으면 또 다른 에너지를 찾아야 돼, 어디서든. 그래서 전기는 무궁무진을 하다는 얘기지. 발전 가능성 높고.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 참 좋은 종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좀 공부하다가 힘들더라도 그런 점 명심해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그러니까 수업 그냥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 갖고 우리 한번 재밌게 한번 다뤄보자고, 전기란 그 얘기를 자체를.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